북한은 어제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로 중장거리 목표물에 핵타격을 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길어서 미국 본토를 공략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송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제 발표한 외무성 성명을 통해 다종화된 핵 억제력을 각기 다른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하여 다양한 타격력으로 활용하는 훈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 중거리 노동, 장거리 무수단과 KN-08 등을 발사해 유사시 한반도와 일본, 괌, 미국 본토까지 핵타격을 할 수 있다고 협박을 가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보유한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의 최대 사거리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길어 실제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이후 공개된 KN-08은 당초 최대 사거리가 9,000km가량으로 미 본토에 도달하기는 힘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시험장에서 여러 차례 실시한 KN-08의 미사일 엔진 연소 시험 때 발생한 그을음과 연소 시간 등을 분석한 결과 최대 사거리가 12,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 본토가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본토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찰스 자코비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관도 지난 14일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실질적인 고려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송원입니다.